이름 루프탑캣. 약간 친절해 보이고 싶은데 이렇게 되게 친절해 보이지 않아? 타면은 잘 내줄 거 같고. 회사명 시공.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손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지금 세종시 살고 있는 가이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히오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말씀하세요. 제가 21렙이거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근데 저는 분명히 열심히 하고 진짜 키를도 어시도 많이 따고 하는데 그게 또 고민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말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지금 뭐 히오스 실력 같은 거 늘리려면 일단 바디를 많이 돌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바디를 많이 돌려야죠. 바디를 많이 돌리고. 오! 에드벌론이다! 오, 에드벌론이요? 쩐다! 우와. 오, 가다가 여기가 독일... 글쎄요. 제가 손님, 지금... 잠시만요, 손님. 네네네네. 굉장해. 너는 하품을 잘하는 플랜즈구나. 옆에서... 네? 좀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졸음운전하고 있는데. 아니, 가드레일 들이박았잖아요, 지금. 아, 그런가요? 심심한데 라디오 한 곡 들으실래요? 저 라디오 또... 라디오요? 네, 잠시만요. 어디 보자... 라디오가 좋은 노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뭔가... 헬렌이 뭐네, 이게. 저희 회사가... 이거 근데 이거 그... 히오스 그... 설치하면 거기에 따로 딸려오는 건가요, 그게? 네? 히오스가 뭐예요? 뭐 사운드 팝... 뭔가 히오스 그 처음에 대기 들어갈 때 그 음악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회사 음악인데 시공에 있는 그런가요? 노래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니, 이게 오토인데 차가 오토인데 안 가요. 얘가 무거워서 그래요. 얘가 하지만 풋렉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알파도 그렇잖아요. 풋렉이 특성 찍으면 초반엔 조금 힘들지 몰라도 나중 가면 세지잖아요, 알파도. 손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지금 아니 히오스가 아까부터 꿈에서 뭔가 뭐 잘못 보셨나 봐요. 저 히오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오늘. 아, 그런가요? 네. 아, 우리 그 손님이 뭐 즐겨 하시는 뭐 있나 봐요 그게. 아, 그런가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와, 진짜. 평소에 그러면 밑에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손님은? 20살이요. 이제 저 98이요. 98? 네, 98이요. 제가 결혼을 했다면 손님 같은 네. 아니네 그건. 아마 삼촌 아니면 사촌? 10살 때 애를 낳아야 되네요 제가. 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생리학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길래.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 오른쪽에 차 박아가지고 몇 개 떨어뜨려갖고 로또처럼 먹으면 저희 거 되는 건가요? 저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살짝. 일단은 그냥 네. 지나가세요. 얘가 알아서 꼬라박기를 기다리세요. 아, 이거 괜찮은 건가요? 꿈에서도 그 쓰알 뽑는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안 나와갖고 슬퍼서. 어허 웅냥님 사소한 욕심을 아이 차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내려 운전석. 야! 야 너 내려. 아 이거 내 노 아 목 아파 죽겠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차선이. 이거 어떻게 내려 운전석에서. X를 눌러 주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X 누르는 게 이게 안 되는데. 야 너 내려 임마. 어? 안 되겠어. 거기는 차 두 개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아 좀 근데 제 생각에 여섯 대를 다 팔아도 엔간한 트럭 3D도 안 나와요 사실. 아이 저이씨 400유로 또 까였어요. 뭐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우리 차 아니에요. 아 나 다시 할래.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면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손님. 네네네. 리 제로부터 시작이니까 그거 아시죠? 손님도 리 제로가 된다는 거. 맞네. 아노 세제? 루프탑 도구로 하겠어.
가보자. 오카. 콜 부르셨어요? 네? 콜 부르셨어요, 콜. 잠깐만요, 방금 타니까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콜 부르셨어요, 콜. 네? 콜이 네. 어디 가세요? 네? 어디 가세요? 저기 런던 빅텐이요. 네, 어디요? 런던 빅텐이요. 아, 잠시만요. 내리세요. 아니, 잘못했어요. 저 런던 진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 손님, 런던 불감증 있거든요. 꿈에서도 이게 어디선지 모르게 누군가 런던 가자고 해갖고 차 박아서, 차 두 번 박아서 800유로 내고 이게 좀 데자뷰가 될 것 같아갖고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재수 없는 꿈 꾸고 나왔는데 런던은 제가 안 갑니다. 그러면 파리 프랑스 안 되나? 파리 프랑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아, 뭐하다가 전화 오신 거예요, 근데? 아, 저 네. 그 유한나 좋아하는 보일인데. 유한나? 네, 보일 고등학교 1학년이고. 아, 유한나 좋아하는 고등학교 1학년. 저는 네. 이름이 고일이라고 한 줄 알았네. 아, 아니 코난처럼 거기 고등학교 엄격하다고 들어갔거든요. 아, 신도일인 줄 알았어요. 엄격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전혀 엄격하잖아요. 제가 너무 그거 지금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데 손님. 지금 괜찮으신 거죠? 아, 술 드신 거 아니죠? 아, 아까 전에 고1인데 그 술 드셨으면은 제가 이거 청소년 보호센터에 넘깁니다 지금. 아니 아시겠어요? 커피만 마셨어요. 커피만. 말 똑바로 하세요. 5 곱하기 7 뭐예요? 35요. 7 곱하기 7 곱하기 5는요? 39에다가 5 곱하면 95. 295잖아요. 295. 네. 뭐가 내요 245인데. 예, 술 드셨네. 어? 안 되겠네. 내리세요. 아, 나 진짜 이거. 안 돼. 회사가 이거 술 태우지 말라니까. 아, 진짜 내리세요. 아, 이거 회사 하여튼 이 문제야. 예, 다른 콜 카카오 택시 다른 콜 받겠습니다. 이거. 어디? 야, 박았다. 아. 아, 나 제 이름은 지미 핸드릭스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목소리가 되게 작으신데 콜 부르셨어요? 네. 그럼 말씀해 보세요. 여보세요. 마이크를 입에 먹어 보세요. 이거 지금 폰이에요. 아, 폰이에요? 예. 네. 괜찮으세요 지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 아프신 거 아니죠? 뭐 무슨 일이세요? 손님? 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괜찮으시죠? 아, 네, 괜찮아요. 119 연결해 드릴까요? 아, 119 필요 없습니다. 119 필요 없나요? 네. 아, 뭐가 무슨 일이세요? 말씀하세요. 아, 지금 좀 방송을 못 들어가. 방송 안 들어가셔도 돼요. 방송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 건가요? 네, 괜찮아요. 뭐 무슨 일이세요? 아,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힘들다고요? 예. 제가 그러면 911 전화해드릴게요. 돌려드릴 테니까 그쪽에 통화를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인생이 힘들 때는 뭐다? 같이 외치세요. 911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911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911 앞뒤가 틀린데 저리 가세요. 취하셔갖고 아주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소리가 작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요.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911은 앞뒤가 틀려요. 알았죠? 예. 네. 손님 단단히 취하셨네. 운전을 못하겠구만 이거. 안녕하세요. 아유, 콜 부르셨어요. 아유, 이거 처음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뭔가 어디 가세요? 여기 버밍엄인데. 저 그 영국 가거든요. 가고 싶은데 솔직히 어제 영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네네네네 비가 캔슬이 돼가지고 친구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한 명 못 간다 그래서 네 노부상 때문에 못 갔어요 제가. 아, 나로도. 근데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제가 그 여기 프랑스에서 영국 가는 도로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영국인데요? 아, 그래요? 아, 씨. 내리는데. 잠깐만.
어디라 그랬죠? 여기 영국 버밍엄이에요 지금. 버밍엄이 왜 영국이야? 버밍엄 시티 몰라요? 버밍엄 시티? 축구로 유명한? 스토크 시티밖에 몰라요. 아이 미치겠네. EPL 자주 안 봤구만 이 친구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자동차에 끼어가지고. 아이 버밍엄 시티 얼마나 유명한데 지금.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사실 영국 손님은 그거 아세요? 아예? 이거 탄 이상 제가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아 참말 말고 따라오실 준비나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신호를 좀 잘 지키겠습니다. 아, 세 병을 먹고 뻗었는데 네. 필름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차량 충돌해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계속 필름이 완전히 끊겼다. 끊겼는데 아이씨, 또 박았네.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팬티만 입고 있더라고요. 네. 여자애들 같이 있었는데 그 방 안에. 네. 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네. 도로가 이거 왜 잠깐만.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 이거 들어주는 거 같죠 지금? 아, 지금 아, 역주행하신 거 같긴 한데. 아니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이거 왜 잠깐 뒤에 낑기냐 네, 이게? 여기 뒤에 낑기지 차가? 근데 이거 잠깐 전복되는 거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랬는데 네. 이걸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면 조금씩 이제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예 피하기 빚을 예 시작했다. 물어보는데 네 다시 아 이거 이거 제가 말하는 상황이 말이 되는 거 맞죠 지금? 아 예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하는 와중에 듣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목욕탕 같네요 여기. 어쨌든 말씀하세요. 사귀고 싶은데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이렇게 개질을 아니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아 그분이구나 사연 올린 분. 제가 그때 뭐라고 한지 기억나요? 못 봤어요. 사실 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왜 메인 트럭 발견이라고 하고 왜 $1,600를 회사에서 착취해 가는 거죠 저한테? 뭐죠? 뭐 빨리 얘기해 보세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 메인 트럭 발견이라고 $1,600 지금 제 통장에서 날라갔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 웃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이거 뭔데 지금? 왜 나한테? 그걸 저한테 물어보니 아 이거 택시 아니었어요 그러보니까? 아 내리세요! 저 이거 차 팔 거예요. 아! 저 면허증 갱신해야 되거든요 손님 죄송하지만. 아 네. 네 그러면 뭐 사연 제가 읽은 거 기억나니까 잘 보내시고요. 입대하세요. 아시겠죠? 아.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위스 날씨는 참 죽여줍니다. 역시 아주 죽여주죠. 복지가 끝내주는 국가요. 저 지금 태블릿으로 하느라 약간 음성 겹쳐서 방송 좀 껐어요. 아, 예, 방송 원래 끄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아, 손님 네. 죄송한데 네 어디로 나가죠?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잠시만요. 후진 좀 하고 아, 아니에요. 네, 기선이 걱정, 많으셨네요. 걱정 네.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아, 네네. 저만 믿으세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일단 돌겠습니다. 아니 이게 회사가 저희 회사가 조금 약간 길이 복잡해요 이게. 무슨 저희 회사에 궁금한 게 있었나요 평소에 저한테? 저기 여자 친구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여자 친구가 생기면. 네네네. 뭔가 막. 힘들 때 많이 도움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내가 슬플 때 막 위로해 주거나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막 많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되려고 여자 사귀니까? 그러니까 도움 되려고 여자를 사귀는 게 아니라 이 양반 이거 안 되겠구만 어? 기다려 보세요. 아니 서로 사랑하니까 아니, 사귀는 아니. 거지 고백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 왜 좋으신데요? 그 여자분이 이뻐서? 그러니까 이뻐서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아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불쾌하게 사귀면 좋냐고. 아 사과하세요 빨리. 네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여자를 그 예를 들어 민희라고 할게요.
미니 네. 미니 나오는 하굣길에 미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네네네. 네, 네, 네. 뭔지 아시겠죠? 가끔 있단 아, 말이에요 네, 네. 진짜.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네. 그런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네. 예, 진지하게 그 여성분한테 내가 미니를 왜 좋아했나 그거를 아, 자기가 네. 생각했던 마음을 좀 진솔하게 표현해 보면은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는. 손님 여기 갓길에 좀 세워드려도 될까요? 고속도로 한복판인데. 저기 운전수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아 제가 그럼 여기 갓길에 세워드릴게요. 잠시 멈추고. 네. 잘 해결됐으면 사연 하나 남겨주세요. 여기 교차로인데 예,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 네. 열심히 하시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콜을 하셨어요? 네 콜했어요. 잠시만요 손님. 뭐 어디 화나신 건 아니죠? 아 너무 늦으셔가지고. 아 기분이 살짝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기분 탓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그냥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운전 실력이 늘어나시는데요? 아 제가 이게 사실 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잠시 창문 좀 닫죠 저희. 네. 진. 하. 저에겐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여기 출신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디 출신이시죠? 원래 저 독일 쪽에서 원래 좀 한번 일을 좀 하다가 사고를 쳐서 차를 그냥 도로에 내버리고 왔거든요. 아 혹시 저번에 독일 방송에 나왔던 그 차가 혹시 그 차 맞나요? 그 뉴스에 한번 떴다고 갑자기 어떤 웬 3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다 그냥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그 뉴스에 딱 떴더군요. 아 이분이시면 몰랐네요 또. 아. 새 인생 살라고 지금.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영국 버밍엄 시티에서도 제가 아니 우회전인데 그게 신호위반 딱지를 딱 끊잖아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그냥 거기서도 버리고 나왔어요. 이제 이게 거기서, 네. 세 번째인데 아니 스위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스위스에서 지금 새 인생 살고 있죠. 아무튼 이건 저희끼리 알고 있는 얘기로 하죠. 네 저만 알고 있죠 이제. 좋습니다. 아 지금 댓글창에 라임이다운님 중후한 남성 멋져 하셨는데 아 저 20대예요 저 이제 갓 20살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 여친 있어요? 아니 아 여친 여친 있었던 적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죠 여친 한참, 있었던 적에 네 있었던 적이 있는데 좀 내려 그 후로 여성 공포증이 생겼어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농담이야. 아 농담입니다 농담. 성우 같은 거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예, 네, 정말 해보고 싶어요. 목소리 잃어보고 싶어요 정말. 아 진짜? 예. 네. 그러면 연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연기? 회사에서 직원을 혼내키는 상사. 직원을 혼내키는 상사요? 네. 아 그럼 옹장님이 혹시 이제 제가 부하상사... 제가 부하 직원 해드릴게요. 네. 네, 부하 직원 네. 제가 연기해드릴게요. 예. 네. 아 옥상 그 커브끼 그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어 그거? 응? 커브끼는 영 불편해가지고 내가 영 어젯밤에 마누라랑 한탕 했더니 몸이 지금 너무 무거워지고 응? 좀 부드럽게 운전해봐 부드럽게. 부드럽게 소위트하게 부드럽게. 저 죄송한데 그 1800년대 FM 라디오에서 듣던데. 아 김우준님 1000원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1800년대 네. 초반에 듣던 격동 50년이라는 라디오 아세요? 거기 약간 그 톨인데. 대단해요. 제가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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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현대리라고 하고 제가 옥부장으로 할게요. 네. 아, 옥부장님 제가 운전한다니까요. 제가 운전하는 게 그렇게 답답하세요? 너가 지금 보고서 언제까지 제출하겠어? 오늘 회사 가면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야, 너 회사 들어온 놈 맞아 지금? 어? 네 정신이 있는 놈이야? 너 군대 갔다 왔지? 갔다 왔겠지? 야, 지금 여기가 군대야? 어? 이 회사야. 실적이 당장 연결되는 회사라고. 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딜 가. 너 전에 술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혼자 갔지 먼저 집에. 가상 그때는 좀 제가 많이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해갖고 제정 거기 제정신 사람이 있냐 그러면 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와이퍼 윙 윙 윙 윙. 이거 와이퍼 어떻게 끄냐 근데? 이런 연기를 자주 해보세요. 예. 되게 아, 좋을 거예요. 배달, 난 나의 길을. 근데 뭔가 되게 자연스러우셨어요. 많이 해보셨나봐요. 아 많이 했죠 이런 거. 아. 그 저는 성우에 대한 그런 뭐랄까. 성우는 목소리로 연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기자란 말이에요. 오히려 진짜 예.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진짜 목소리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예. 어 잠시만 제 짐이 없어졌다는데? 어? 잠깐만! 원장님! 원장님? 너! 야야야 뒤가 허전하지 않냐 원장님? 손님 예 여기서 이제 슬슬 내려야 되는 걸까요? 저 목적지는 다 아는데요 죄송하지만 맡겨두신 짐을 제가 어디 놓고 내렸나봐요. 짐이 어디였지? 아 30년 경력이라 그래가지고 믿고 전화한 거였는데 아 아 잠깐만 뭔가 아니 속도가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밟히더라고요 이게